1라운드 우승을 노리는 크라운에 탈라온 NH 노역카드 그린포스가 지금 1위, 크라운에 탈라온이 2위입니다. 오늘 웰컴 저축은 웰뱅 피닉스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승점 석점이 필요한 크라운에 탈라온인데요. 세트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이제 3세트 경기 오태준 선수와 비롤 위마지의 대결입니다. 어제 3세트 강민구에게 4이닝 만에 15대4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또 팀 승리의 주역이 됐었던 오태준. 자, 5쿠션으로 득점 성공했습니다. 오태준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경기를 지던 이기던 굉장히 높은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휴원스전에서도 3세트 나와서 이 세미사이그노를 상대로 15대11 8이닝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단식에서 3승 2패인데 최근에 기세가 정말 좋고 에버리지가 1.813이에요. 네, 살짝 묻었습니다. 연속 득점 이어가고 있는 오태준. 편안한 뒤돌리기라고 생각을 해서 편안하게 쳤고, 물론 조금 맞았지만 득점이 편하게 됐습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 자, 이거 득점 되면. 네, 좋아요. 좋습니다. 아, 네. 4대0으로 앞서갑니다, 오태준. 자, 초반 출발이 좋군요. 얇은 두께를 조준하면서 정확하게 득점했습니다. 되돌아오기를 네,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흐름이 네. 좋아 보이죠? 조절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힘 조절도 좋았고요. 네, 되돌아오기 득점으로. 자,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오태준. 그럼요, 이제는 뭐 예전의 당구가 아닌 정식 프로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프로 운동선수는 네. 체력 관리도 기본입니다. 네, 자, 오태준 뱅크샷 성공하면서 7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제 프로 당구가 생기 전만 하더라도 선수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좀 많이 달랐어요. 늦은 시간에 일어나고 오후에 활동을 시작해서 네, 늦게 일어나고 거의 그렇죠. 밤살 때도 네. 많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프로 선수들 아마 상위 랭커들이나 어느 정도의 기량을 꿈꾸는 그런 선수들은 그런 선수들 없습니다. 네.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팀리그나 또 투어 경기에서 밤늦은 경기 있을 때만 조금 늦게 이제 귀가를 하고 잠에 드는 거지. 평상시에는 굉장히 아침형 인간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강력한 힘으로 앞돌리기 짧게 아주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참 파이팅이 좋습니다. 오태준 선수. 그렇습니다. 세련돼 좋지만 또 저런 엄청난 네, 거칠게 몰아붙일 때는 저런 게 굉장히 앞돌리기. 자, 회전이 노란 볼 비켜주고. 아, 네. 좋습니다. 네. 살짝 키스가 날 뻔했나요? 날 뻔했어요, 날, 그죠? 예. 근접하게 저렇게 이제 키스가 날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인사가 살짝 들어갔고요. 그렇군요. 네. 아, 저렇게 그 이런 옆돌리기 형태, 저런 노란 볼을 또 이제 횡단시키는 참 저런 건 그죠? 완벽하게 컨트롤한다는 게 또 쉬운 건 아닌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감각적으로 선수들이 알고 플레이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여러 번의 또 시행착오. 네. 엇갈리는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겪으면서 단련이 되는 거죠. 앞돌리기 성공. 지금 10대0이에요. 2세트를 정말 어렵게 가져갔던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인데 자, 3세트 오태준이 이제 위마즈를 잘 견제하면서 10대0. 다시 앞돌리기. 자, 이것도 지금 노란 볼을 코너로
가고 요거 어떻게 맞나요? 아, 참 좋습니다. 힘조절하고 득점됐네요. 자, 지금 너무 얇게 맞으면서 물론 포지션 플레이라는 것이 이목적구 위치에 따라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일목적구를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컨트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코너로 간 볼이 이목적구가 돼야 되는데 저 코너볼을 일목적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첫 득점에 성공한 유마즈 11-1. 3이닝입니다. 지금 뭐 첫 득점이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데 오태준 선수가 멀리 갔습니다. 오토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태준, 오토르. 네, 자꾸 섞여서 나오네요. 오토준 선수. 네. 살짝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아, 그러네요. 자, 비껴치기 좋습니다. 자, 연속 득점 이어가나요? 뭐 기본적인 비껴치기 배치 같지만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일목적구를 어디로 보내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선수들의 실력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성공.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뭐 홍정민 해설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위마즈가 이제는 뭐 정상급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다듬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긴각 출발이었는데 놓쳤고요. 옆돌리기 배치를 받은 비롤 위마즈 차근차근 따라가는 모양. 오태준은 좀 기다리는 느낌. 지금 뭐 일부러 이제 저러는 경우도 좀 있긴 해요. 경기 운영 능력인 거죠. 네. 그러니까 룰 안에서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되돌리기를 길게 가져갔습니다. 자, 처리 잘 됐네요. 적절할 때 볼을 닦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득점을 가져간 비롤 이마즈. 얇게. 오태준이 멈춰있고 유마즈가 쫓아갑니다만 여전히 점수차는 5점 차 좀 벌어져 있습니다. 공이 너무 느리게 움직여서 살짝 착각했습니다. 네, 공이 빠져나간 다음에 일목적구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세워치기 회전이 마이너스가 들어간 상태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잡았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렇지, 두께 조정이 아니고 두께를 설정을 먼저 해놓고 회전으로 조절을 한 거죠. 위마즈가 많은 점수차로 뒤져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묘하게 흘러갑니다. 자, 밀어치기. 오, 좋아 보이는데요. 저기는 아니겠죠? 네. 아, 정말 볼 하나 빠져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갔다면 없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네. 아, 역시 위마즈 선수 강력한 스트로크는 또 유명하죠. 코너로. 자, 김재근 선수가 나와서 좀 고민을 덜어준 것 같은데 오태준 선수의 큐볼이 이제 흰볼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코너 집어넣으면 노란볼 위치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가요? 출발 각상은 뭐 지금 뭐 충분히 나오는 각이죠. 네. 되려 조절을 해야 되는 각입니다. 자, 3뱅크 걸렸어요. 네. 13-8. 아, 답답했거든요. 오태준은 멈춰있고 유머치가 계속 쫓아오는 상황에서 자, 뱅크샷이 성공이 됐습니다.
벤치 타임아웃에서 또 잘 해결을 해줬네요. 아, 3뱅크? 3이닝에 11점을 득점으로 하고 5공타를 했습니다. 네. 그 자칫하면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또 리더의 그 영향을 받아서 잘 풀이를 해냈네요. 자, 이거 두께를 또 잘 썼고요. 성공. 아, 좋습니다. 뱅크샷 이후에 자 연속 득점 세트 포인트 오태준. 유마즈가 바짝 따라붙는 양상이었는데 이 석점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자 원백마즈 원백 넣어치기 성공. 이것도 모릅니다. 오태준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유마즈가 원뱅크로 1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상대가 이제 뭐 세트 포인트 상황이면 쫓아가는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지금 기회를 많이 받았죠. 위마드 선수는 옆 돌리기. 옆 돌리기가 아,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네. 조금 너무 아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원, 투, 쓰리에서는 완전 회전 플로어여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군요. 네, 오태준 대회전을 노리나요? 돌리기 대회전. 아, 네. 잘 뽑았어요. 네. 오태준. 자, 오태준이 15대 10으로 비롤 위마즈를 꺾고 크라운 에텔라운이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갑니다.